달그로부터 그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베란다예요. 요 바나나 목걸이는 녀석은 제가 키운 지가 조금 됐어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게 이게 다 뿌리거든요. 어디든지 박히기만 하면 자리를 잡고 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요 녀석이 요 페트병 위로 이렇게 솟아 나와서 얘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내두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옆집에 뿌리를 내렸어요. 이렇게 돼갖고 안 나와. 세상에. 야, 너 빵빠레, 빵빠레야. 너집 뺏기기 생겼다, 야. 여기로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정리를 할까 하다가 그냥 관뒀습니다. 키핑장에서 크고 있던 예쁜 수연이가 집으로 왔어요. 요 수연이는 예전에 단지네 다육에서, 아마 이게 수입품 수연이었을 거예요. 뿌리가 다 정리가 된 상태로 들어왔던 수연인데, 요렇게 따글따글하게, 이제서야 뿌리 활착을 끝냈나 봐요. 생장점 주변으로 요런 색감 물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활착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약간 비가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왔는데, 오늘 날이 굉장히 맑고, 왠지 기분을 깨끗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어요. 아우, 햇살도 정말 따갑지 않고 너무너무 좋아. 식물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요런 햇볕 받으면. 조금만 지나면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따가운 햇볕이 이제 쪼이게 되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 세상에. 수연아, 이제 자리 잡았네. 우리 거리대로 나가볼까? 수연이에게 자리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거리대 못냄이들은 제가 키핑장으로 가져가려고요. 이 좋은 햇볕을, 우리, 물론 못냄이에게도 기회를 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내놨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가 보면서 저도 좀 힐링이 필요해서, 요 녀석들은, 문난 아가들의 키핑장이 지금 바닥도 있고, 앞뒤로 노지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내놓고 키워도 되니까, 요 녀석들은 제가 키핑장으로 이번 주말에는 싹 챙겨가고, 제가 그동안 키웠던 녀석들로 다시 거리대를 조금 정리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키핑장에서는 조금 더 공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 합식을 해놨던 다육들은 요 녀석들은 좀 하나씩 분리를 해가지고 다시 좀 덩치를 키울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한번 키워보려고요. 아, 예쁘다. 집시. 저 기저 부분에서 애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집시가 의외로 자구를 좀 달아주는 편인데, 집시는 수영도 굉장히 아름답게 크더라고요. 근데 해리와스는 수영이 굉장히 좀 별로거든요. 근데 요 집시는 또 수영이 참 예뻐요. 퍼플 딜라이트는 뭐 중간에 애기 달아주는 일이 좀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 펜타드럼도 별로 안 달아주는 것 같은데, 요 녀석이 그렇게 애기를 좀 예쁘게 좀 달아주는 편이에요. 저는 좀 그렇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빗물이, 다육들이 얼굴이 펴기까지는 좀 부족한 양으로 왔나 봐요. 보면은 얘네들 얼굴이 하나도 안 펴졌어. 녀석들. 세상에, 얘가 어떻게 이렇게 목대가 나올 수가 있어. 어우, 완전 짱짱하다. 코타로우는 애기들 진짜 많이 컸고요. 여기 이 애기들, 우리 요 녀석들도 다 그냥 집을 좀 옮겨주려고 해요. 요거는 애플민이었나 봐요. 애플민이 이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애플민. 그래서, 제가 키핑장에서 다시 키우려고, 제가 키웠던 다육들, 키우려고, 다시 가져온 녀석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을 위한 자리를 좀 마련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께 좀 다른, 이제 거리대 애기들이 좀 밖에 나가들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티피인데, 진짜 많이 컸어요. 진짜 많이 커갖고, 이, 지금 요 500ml 생수병에서 얘가 이렇게 많이 컸거든요. 제가 얘를 어디서 키웠냐면 거리대에서 매달아놓고 키웠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 끈을 교체해주지 않는 이상 약간 위험해갖고, 제가 거리대에 두지 않아요. 왜냐면 1년 넘게 이 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잘 컸죠. 얘 뽑으려면 요 페트병을 이제 잘라내야 돼요. 아이고, 세상에. 처음에 세 개를 나란히 심었었는데, 지금 근 2년 키웠어요, 여기에서. 얼마만한 애들? 요만한 애들을 쪼르륵 세개 심어갖고, 2년 키웠는데, 지금 요렇게 커졌어요. 근데,
그러게. 세상 흙이 일곱 개 없는데 엄청 잘 컸죠? 아유, 자, 티피를 요렇게 잘 키워냈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건 화분이 조금 커야 다육들이 크게 크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공간이 안 되면 이런 작은 공간에서 영양을 주고 잘 키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공간이 되면 이렇게 조금 큰 공간에다 키우시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또 그것도 다 사정에 맞게 하는 거니까 티피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금 애기들 지금 이렇게 엄마가 어저께 오셔갖고 관수를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다육들이 지금 물을 먹고 짱짱합니다. 이쪽도 애기들 지금 키워내는 선반이에요. 오, 러블리 로즈들, 이꼬지 애기들, 지금 이꼬지가 다 이렇게 나가지고 녀석들도 잘 크고 있죠? 푸에블라 저기 애기, 여기는 이제 수빈큼, 이쪽도 수빈큼 떼어놓은 거. 그다음에 그때 로라 적심인 건데, 얘 애기가 이렇게 지금 빨리 크고 있어요. 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얘는 어떤가? 얘는 아직 소식이 없는데, 한쪽 애기는 요거 그 상단 그리고 입꼬지 애기들 아직 소식 없어요. 입꼬지 애기들은 아직 소식 없고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조금 기운 없이 폈지만 제거 제라늄 프랭크 헤들리 제라늄에도 꽃이 폈습니다. 제가 키운 제라늄 중에서 그 살아남은 몇개안 되는 제라늄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프랭크 헤들리 제라늄이에요. 제가 그냥 밑에다가 이 누다 이 떨어진 잎들을 다 던져놨더니 누다 애기들이 이렇게 입꼬지가 돼갖고 여기 아래에서 크고 있어요. 아마 이 속이 이 화분 속이 엄청 복닥복닥 지금 할 겁니다. 뿌리가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갖고 다 지금 아 얘는 햇볕을 좀 보라고 한번 다 상틀에다가 좀 옮겨놔야 되겠어요. 여기는 원패초인데 원패초가 지금 저는 올해 꽃을 못 봤어요. 이 원패초는 칼랑코에 속이 다육이거든요. 칼랑코에 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패초 꽃을 다시 보려면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만 같아요. 원패초 지금 꽃을 제가 못 봤답니다. 티그라 꽃이 얼마나 길게 올라왔는지, 아우, 세상에 대견해요. 그리고 완전 너무 사랑해. 사실 모습 여기 위에 지금 너무 복잡하게 올라가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통통한 이 지금 이 세상 이거 좀 보세요. 영양이 좋으니까 화분이 크니까 세상 이렇게 잘 커요. 이렇게 이 녹경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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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통통한 모습이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왕방울만하게. 녹경은 여러분 길게 막 그렇게 자라지는 않아요. 햇볕이 없다고 해서 여전히 땡글땡글 자라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너무 예뻐요.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이렇게 예쁜 거. 제가 막 이렇게 이 당시에 어떻게 그냥 여기다 그냥 막다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가 완전 세상. 그런데도 이렇게 잘 컸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녹경. 이렇게. 어우, 세상에. 물 많이 먹여서 녹경 키우셔도 돼요, 녹경은. 그리고 녹경은 햇볕 너무, 저는 그래요. 햇볕 너무 많이 받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키우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예뻐라. 지금 따로 집 주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자, 이렇게 요 정도로 지금 성장을 했어요. 요 녀석은 색감이 영판 조금 뭔가 조금 그런데, 약간. 그리고 그때, 핑크 스칼렉스 요거 지금 적심해갖고 심어놨는데 잎이 지금 새 잎이 틔우기 시작하네요. 여기도 잎이 틔우기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 녀석은 제이드스타 지금 새끼들이 이렇게 컸어요. 많이 컸죠. 새끼들이 이제 이렇게 커갖고 얘도 이제 화분을 어떻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화분을 어떻게 해줘야 될것 같고, 잎을 제가 추가로 잎대기를 했었거든요. 추가로 잎대기 한 거에서는 뿌리는 나왔어요. 근데 애기가 안 나와. 뿌리는 나왔는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뿌리는 엄청 나오는데 애기가 안 나오고 있고, 알부카 분갈이 해갖고 온 녀석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육고지 애기들이 덩치가 이렇게 컸어요. 뭐. 야, 빨리 큰다. 기특하네. 아유,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빨리빨리 크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또 진짜 성장세가 좋은 게
뭐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요 펜타드럼큼 애기 엄청 많이 컸어요. 요렇게 컸어요. 근데 색감이 너무 여리여리 연약해 보여. 햇볕이 너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 화상으로 다 이제 꼬드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햇볕 함부로 막 보이시면 안 되고 좀 귀하게 해야 됩니다. 해리와슨 금 몽댕이에도 아기가 지금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버리지 않고 살려뒀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아기가 올라오고 있네요. 물을 좀 잘 챙겨 먹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제가 물 주는 부분은 되게 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뭐 굳이 그렇게 물을 많이 이렇게 안 챙겨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하면서 색 들이는 거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제가 물을 좀 이렇게 박하게 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봄에는 좀 성장을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계절 내내 이제 어떤 그런 목표가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봄에는 성장, 여름에는 유지, 가을에는 굳히기, 겨울에도 유지, 봄에 다시 성장. 이걸 반복하잖아요. 사실 물들 틈이 없어요. 왜냐면 그 봄에 성장시키고 여름에 굳히기 하고 가을에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물을 조금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도 그런 물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물이 안 들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갈이를 자주 하거나 화분이 크거나 혹은 물을 자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런 패턴들의 어떤 그런 다육은 기본적으로 묵둥이가 아니라 애기 다육이를 이제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묵은둥이를 갖고 왔어. 이미 다 묵은 애를 갖고 와서 저처럼 성장시키고 또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묵은 아가들은.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방식들은 다육이의 어떤 그런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 거지 모든 다육을 다 그렇게 하시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다육이가 예뻐질 틈이 없어요. 아마 1년 365일 사계절 내내 아마 초록둥이 애기들을 보실 겁니다. 통통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유묘기 성장기에 있는 다육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이제 그 어떤 그 중장년층으로 넘어간 그런 다육들은 그냥 좀 굳히기를 해야 되니까 물 그렇게 막 자주 안 주면서 그냥 그렇게 관리를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는 그 키우기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육이 컨디션 다육이가 애기냐 이제 키워도 되냐 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지 저는 그거예요. 애기 다육이를 1년 내내 묵히려고 하지 마시라는 의미인 거지. 아, 블루서플라 진짜 세상에 2년을 키워도 요만해. 아유 참. 그래도 목대가 이렇게 나왔죠? 얼마나 이 화분이 제가 봤을 때는 화분이 너무 작아. 화분에서 꺼내주면은 좀 더 클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커요. 혹시 잘못될까봐. 다육들이, 그러니까 식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분에다가 키우는 식물들은 분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하나의 이벤트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분갈이를 하고 나면 다육들, 식물들이 한 번씩은 고비를 넘어가요.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출산이 되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지만 또 위험이 따르는 것처럼 이 다육이, 그러니까 이 식물들, 화분에 심겨져 있는 이 식물들이 한 번씩 분갈이를 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화돼 위험이 따라요.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죽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분갈이를 구입을 하는 다육이 분갈이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해야 되니까. 한 번 해야 되니까. 근데 키우고 있던 다육이에 대한 분갈이는 제가 조금 때를 맞춰서 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이유가 있어야 하고 좋은 때에 맞춰갖고 제가 키우던 다육들은 그렇게 하는 편이랍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죠. 이번 시간에는 제가 거리대 다육이하고 베란다 안쪽에서 분갈이했던 애, 입꼬지했던 애 성장한 거, 그 다음에 녹용 지금 떼글떼글 커가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도 한 3, 4일 전쯤에 살충을 했는데 비가 와버렸거든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살충을 하려고 해요. 사실은
살충보다는 살균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균제에 한 번 더 살포할 계획이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 그 어떤 스케줄에 맞게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다육이 최대한 많이 지켜서 올 여름 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